私は女としての魅力がないのでしょうか、ご主人様。 낯선 환경에서 기억을 잃은 채 눈을 뜬 청년. 게임 마냥 이 세계에 어서 오라는 인터페이스가 떠 있고 출발 버튼을 누르니. 아니 이제는 하다하다 추첨으로 이 세계에 와버리죠. 양해는 전생전 자신에게 받았다고 하는데 그랬던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죠. 가장 중요한 그의 직업은 조간신가. 그렇게 본격적인 모험을 위해 태초마을로 이동합니다. 근데 남주를 안내해주는 사람은 누구야? 그녀 이름은 메르피나. 전생을 관장하는 여신인데 이엔이 참 가지가지하죠. 어쨌든 남주의 열렬한 구애에 넘어온 여신이었고 강력한 여신이기에 소환하기엔 레벨이 부족했죠. 일단 성장을 위해 길드 조합에 들어온 주인공들 모험자 등록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는데 아나타사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소공요와 소관시도 각오つもりですか? 그도 그럴게 소환사는 엄청난 레어지고 소환사에게 알려주면 여러가지로 귀찮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직업을 숨긴 채 서류를 작성했고 F랭크 모험가가 되었습니다. 초신자니 대고로나 이라이와 아리마스카? 소우데스네 こちらは いかがでしょう? 추천일에는 블루슬라임 3마리의 토벌. 준나게 피해서 딸피를 만든 뒤 포켓몬마냥 계약을 할 생각이었죠. 순식간에 등장해 슬라임을 잡으려 했으나 그냥 헤쳐버렸죠. 주법 남주를 알아보고 농락까지 해버리는 슬라임. 개빡친 나머지 오직 이들로 봤지만 탈탈 털릴 뿐이었으니 よく見るんだ. 스피드가 아주 막히잖아요. 냉정하게 페이크 공격을 넣은 뒤 유효타를 먹이는 남주. 덕분에 딸피를 만들어 계약에 성공합니다. 곧장 계약한 슬라임을 소환하는 남주였는데 이 녀석 꽤 귀여울지도. 슬라임을 시켜 동족 상잔을 진행하는 남주였고 무사히 미래를 해결합니다. 숙소를 가던 중 웬 노예상을 발견했는데 그곳엔 흔히 보기 힘든 존의 엘프녀가 있었으니 거기다 남주랑 눈이 떡하니 마주쳤고 당연하게도 그걸 사귀는 게 불개무시합니다. 아까부터 그 인성 죽은 그렇고 이 세계 밥 준나게 맛있어 보이는 거 싫어요. 어쨌든 슬라임과 여러 위례를 해결하며 2급 모험가로 승격합니다. 파티도 맺지 않은 채 초특급 승격은 주목을 받기 충분했고 남주에게 이상한 녀석이 말을 걸어왔으니 리큐나라 고크레키시노 도밭난테 도다이? 고크레키시? 은근슬쩍 사람 좋은 척하면서 끈하는 이 새끼. 흔히 있는 신입부숙이라는 녀석이었죠. 콘도 보크노 파티데 고크레키시 도밭에 가자는 얘기였는데 君も一緒にどうだい? 당연히 말리는 접수 아니었고 계속이 S급 감정 안에 가지고 있는 남주에게는 그의 속셈이 뻔히 보였으니 そうですね. 그럼では一つ勝負をしませんか? 勝負? 흥령기사를 누가 먼저 쓰러뜨리는지 승부하자는 것이었죠. 개주법 D급이 기어오르려 하니 귀엽기만한 녀석이었고 흔쾌히 남주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니 딱 봐도 양아치 동료들과 함께 신입 부수기할 생각에 신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에 도착했을 땐 모든 몬스터가 정리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여유로운 남주가 있었죠. どうやらこの大扉の奥に国歴史はいるようですよ. 先にどちらが討伐するかの勝負だったのに わざわざ待っていてくれたのかい? 先輩方の狙いは俺でしょ? 今ここで相手になりますよ. 개빡고 없이 도발하는 남주였고 빡친 빡빡이가 덤벼들었으나 매트바인드를 사전에 설치해뒀던 남주. 뒷급 모험가라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강함이었고 이상함을 감지한 동료는 오지게 도망치는데 어째 그 도망가는 길에 슬라임 괴물이 있다. 설마 그 귀여운 슬라임이라고? 그렇습니다. 블루슬라임에서 진화한 슬라임 그라토니아였죠. 그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했으니 괴력 빡빡이도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립니다. 틈새를 노려 남주를 덮치려고 해봐도 기다렸다는 듯 홍군형을 내주었으니 손쉽게 양아치들을 처치합니다. 그럼 이제 흥룡기사와 맞짱 한번 떠야겠죠. 나니오다. 오레와 쇼칸시노 케르비. 오마이토 계약스타일. 그렇게 피로 물든 혈투가 벌어지지는 않고 어째 개꿀잼 노가리나 까고 있는 둘. 그냥 성격 좋은 아저씨일 뿐이었으니 それで俺と契約してくれるのか?
계약까? 자신이 섬기던 왕보다 뛰어난 능력을 입증해달라는 기사였고, 그렇게 전투가 벌어졌으니 예상대로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는 흑령기사. 물론 남주에게도 계획이 있었으니 강력한 마법으로 승기를 잡는 남주였으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한 흑령기사. 개주장마냥 개같이 부활했으니 엄청난 기사로 덤벼드는 기사였지만 슬라임과 함께 개주장 마법을 선보이며 기사를 물리칩니다. 결국 흑령기사와 계약을 맺게 되었죠. 이라이 추가로 양아치 새끼들까지 잡아놓을 수 있었죠. 얼마 전까지 F랭크인 녀석이 흑령기사를 잡은 건 물론 양아치들까지 잡아놓았다. 길드장에게 후추를 받은 남주였고 그를 찾아갔는데 이거 딱 봐도 7년캐인 게 존나게 강해 보이죠. 아니나 다를까. 남주의 은폐 능력보다 더 높은 감정원 스킬을 가진 길드장. 이 세계에서 온 걸 바로 들켜버렸죠. 거기다 소환사 직업까지 탈로났으니 굉장히 당황한 남주였으나 그런 주인에게 조언을 해주는 기사와 여신 솔직히 털어놓고 아군이 되기로 합니다. 무슨 君と 敵対したいわけじゃないんだ 私は 以前にも 異世界人と会ったことがあってね 남주 이외에도 이세계인이 있었다고? 그건 바로 신한국에서 소환된 용사들이었죠. 마왕의 부활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소환된 용사를 마왕토벌에 전념시키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몬스터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줄 수가 없겠죠. 거기서 남주 너가 몬스터 토벌 좀 해달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남주의 모든 속셈을 꿰뚫어보고 있었던 실능 개길드장 윈윈하는 조건으로 함께 협력을 하게 되었죠. 그럼 본격적으로 몬스터 토벌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료가 필요했고 거기서 생각한 게 바로 전에 아이컨택을 했던 엘프 누나. 그녀를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노예상 근처로 오자 불길에 휩싸인 손님이 있었고 그 범인은 바로 엘프녀였죠. 강력한 노로이 모시대 触れたものを燃やしてしまうんですよ. 강력한 저주였지만 스킬을 사용해 엘프녀를 구해주지 않고 괴물시해버립니다. 저거 뭐하는 새끼냐 라고 생각했더니 다음날 또다시 찾아온 남주. 오이 텐시 あの子を売ってもらえるか? 쌉당황하는 상인이었으나 두둑하게 한몫 챙겨주니 조용해졌으니 あなた... 오이 빨리 내린다 今日からこの旦那がお前のご主人様だ. 얼떨결에 따라 나온 그녀였지만 저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기 싫었던 엘프장.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때 저주를 해제해 준 뒤 손을 잡아주며 다독이는 남주. 그의 상냥함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그리고 엘프장은 여관 아줌마의 파워로 다시 태어났으니 메이드 오프크가 나이스 크리아상. 거기다 남은 방이 없어서 같이 자는 이 상황. 물론 손끝도 건드리지 않은 채 잠만 자는 스윗 남주였죠. 너는 위엔이 좀 참고하고 와라. 어느새 시간이 흘러 동료를 맞은 지 한 달이 지나고 엘프장도 어마무시한 성장을 해서 든든한 동료가 되었으니 얼떨결에 접수원장과 함께 놀러가기로 약속을 잡았고 기합을 놓은 엘프장의 모습은 아 진짜 너무 귀엽죠. 남부럽지 않은 하렘 데이트라는 주인공들이었고 개꼴 보던 누군가의 회방이 들어왔으니 시카에로게로 この方こそ 도라이센노 대상왕지 토브르 서머であるぞ.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その女どもが 身を差し出すのならば 罪は 帳消しにしてやろう. 아 미친 또라이 새끼죠. 물론 1초만에 때려눕히는 개쌈몬 치킨 남주였고 타국의 왕주를 개뻑 없이 꿀게 만드는 미친 남주였으니 이거 여자라면 뻑이 안 갈 수가 없겠죠. 그 덕에 우리 엘프장 私は女としての 魅力が ないのでしょうか? 어? 에필? 그도 그럴게 매일 밤 같이 자는데도 아무 짓도 하지 않았고 여자로서 보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 되었으니 이쯤 되면 못 이기는 척 넘어갈 만도 한데 대충 칭찬 한 번으로 퉁 치더니 이해다 이에오 가오 헤아가 소레소레 와카레다 이에오. 아 진짜 미친 고잘 새끼죠. 다음날 길드장이 면담을 걸어왔는데 봉인된 악마의 정보가 있다며 정찰을 다녀오라고 했으니 숨겨진 방으로 들어가 조사하는 남주였고 딱 봐도 의심스러운 커다란 문을 발견했죠. 문을 열자 쇠사슬에 묶여있는 소녀가 있었으니 요코소 이라샤이마세 하지메마시테
私アークデーモンのビクトールと申します。アークデーモン이면악마중에서도강력한개체문을닫은뒤영역전개를펼치는녀석이었으니거기다묶여있는소녀의정체는마오사마의거래죠ですよ대체이녀석목적이뭐야소녀가묶여있는사슬은인간이아니면풀수없었고주인공들을먹고인간의특성을빼앗은뒤봉인을풀어망의딸조차먹어버릴생각이었죠모든힘을흡수해자신이망이되려는것이었으니한마디로정리하면그냥개죽된상황인데아니이새끼가웃는데요너도그듀얼중독인가뭔가하는그몬스터로소환을개뿔없이공격하는악마물론가볍게처치하는주인공들이었고연막을펼쳐어둠속에숨어든악마였으나기척을감지해공격을읽는건물론엄청난연기로데미지를강하게입혔으니물론여기서끝날리가없겠죠최종형태로변신하는악마였고모든공격을가볍게쳐냈으니흑령기사가몸빵오지게하던중슬라임을소환해게이트오브바빌론을써버리는데결국모두의역풍으로악마를퇴치하는데성공합니다엄청난충격으로기둥이무너졌고망의딸을보호하기위해커다란기둥을버텨냈으니마왕의딸을먹어버린다고하지않았어물론개그라인부분이었고요아데모시나이토本気で向かってこないでしょ망의딸을돌보는역할을맡고있었던악마마치자신의딸처럼사랑을주며돌보고있었으나용사가망의성을쳐들어와함락직전이었고다른악마들에게노려지지않도록인간만풀수있는봉인을걸어버리는병크를터뜨렸으니악마녀석은평화로운시대를기다려망의딸의봉인을풀고망으로만들각을재고있던것이었죠여러모로참이해가안가긴한데결국이새끼의결론은세라様をあなたの仲間にしていただけませんか강한남주의동료라면믿고맡길수있다뭐이런거였죠그렇게숨을거두는악마였고개빨고없이그녀를동료로삼습니다그렇게망의딸을동료로맞이한주인공들과연이들의모험은어떻게될까요지금까지흑의소환사였습니다